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10개월째 연애 중인 30살 회사원 고민녀입니다. 대학원생인 남자친구는 조금, 아주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. 자기야, 나 진짜 죽겠다. 룸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잔 지 3일째야. 헐, 어떡해. 오빠 피곤하겠다. 내가 사준 귀마개는 해봤어? 당연히 해봤지. 근데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용이 없어. 심지어 발소리도 크고. 아, 또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네. 진짜 방 구해서 나가고 싶다. 만날 때마다 진해지는 그의 다크서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는데요. 남자친구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나 너무 열받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라. 응? 무슨 일인데? 아니, 룸메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쌍욕하면서 싸웠어. 헐, 욕까지? 뭐 때문에 싸웠는데? 아니, 이 자식이 아침마다 시리얼을 처먹잖아. 설마 씹는 소리? 자기도 알지? 그 바삭바삭 소리 엄청 거슬리는 거. 이 정도야? 아, 그래서 시리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. 먹지 말라고? 안 그래도 졸업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잘 걸렸다 싶어서 같이 욕을 해줬지. 같이 욕을 해줬지. 스트레스 풀었어. 아,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더 예민해졌나 보다. 근데 기숙사 가면은 룸메 또 봐야 되잖아. 아, 그래서 말인데 나 졸업 논문 끝날 때까지만 자기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? 아, 그럴 줄 알았어. 자기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? 아,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월세 반 낼게. 아니야. 반해도 안 돼. 보증금도 내야지 반. 어, 철저해. 철저. 그 와중에 철저하다. 월세 더 내던가. 생각도 못했는데. 아니야, 하지 마. 어, 근데 나 가끔 코는데 우리 집에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괜찮겠어? 아, 쿠키가 강아지인가? 쿠키 강아지 같아. 쿠키도 있고 시리얼 말고 쿠키라고 하세요. 너무 예민했어. 너무 예민했다. 그거. 아, 강아지를 안 키우다 보니까. 강아지. 아, 우리 집에 쿠키도 있고 괜찮겠어? 자기가 코 고는 건 새가 지저귀는 거 같아서 괜찮아. 정말하네. 하나도 안 고. 쿠키도 그 조그만 게 뭐 소리가 크면 얼마나 약간 요크셔 이런 애니까. 그러니까 나 자기네 집으로 간다. 아, 불안하다. 아,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.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. 그렇지만 불면증에 졸업 논문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살이 쭉쭉 빠지는 글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에요. 아, 뭐야. 에어컨 왜 꺼졌지? 아, 자기야. 에어컨 안 켜면 안 돼? 어? 아, 왜? 온도가 안 맞나? 아, 나 더워 죽겠는데? 아,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.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. 온도가 아니었어. 나 겨우 잠들었는데 그냥 자자. 아, 그러면 저기 선풍기라도 좀 틀자. 아, 에어컨보다 선풍기 소리가 더 크잖아.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. 좀만 참아봐. 이게 어떡하냐. 저 알아주는 땀쟁이거든요. 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이기도 하고요. 그걸 다 아는데도 에어컨이면 선풍기면 아무것도 못 켜게 한 남자친구 때문에 잠이 홀라당 깨버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. 와, 밖에보다 더 더운 거야. 그러니까. 방 온도가 32도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? 아, 솔직히 잘 수가 없었던 저는 그날 바로 배송되는 쿨매트까지 구입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. 쿨매트. 남자친구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. 자기 좀 예민한 편인가 봐. 어머. 어? 내가? 자기 장이 예민한 것 같아서 어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. 나가. 헤어져. 아, 어제 저녁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. 근데 왜? 잠 설쳤어? 아, 나 잠기 밝은 거 알잖아. 새벽에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몇 번 깼는지 아, 알아? 그럼 물을 안 내릴게. 깨면 또 잠들 때까지 한참 뒤척인단 말이야. 아, 답답하다. 아, 진짜. 그랬구나. 아,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 어떡해.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에이, 왜 조절을 못해? 어? 자기 전에 물 안 마시고 음식 안 먹으면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. 아, 미쳤나? 뭐?
나보고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라는 거야? 아, 밤에만 부탁하자는 거지. 같이 사는 사람 배려 좀 해주면 안 돼? 아, 나가. 아, 난 너 배려해서 열 번 짜증나는 거 한 번만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배려 더럽니? 열 번 짜증나는 거 한 번만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배려 더럽니? 아이고, 고맙다, 고마워, 아이고. 순간적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있어야지. 저희 집이 아니면 갈 곳도 없는 걸 뻔히 알게 참고 또 참았어요. 그런데 며칠 후 저기요! 저기 나와봐요! 아유, 진짜. 무슨 일이세요? 뭐? 새벽에 화장실 가지 말라고? 왜 그래? 내가 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당신 허락받아야 돼? 네? 아유, 그게 무슨 소리? 살다 금지 같은 소리를 다 듣는 거야, 진짜. 무서워. 그렇게 참기가 밝고 예민하면 혼자 나가 살아. 한 번만 더 이런 거 붙이기만 해봐. 그냥 가만 안 둬, 그냥. 왜 그러는 거야 진짜. 잔뜩 화가 난 채로 찾아온 윗집 미친 여자. 아, 죄송합니다. 윗집 여자. 그 사람이 제게 던진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. 밤 12시 아침 7시까지 와우. 화장실 사용하지 말아주세요. 밤 12시 아침 7시까지 와우. 화장실 사용하지 말아주세요.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납니다. 함께 사는 곳에서 새벽 화장실은 비매너 아닌가요? 뭐야 얘! 뭐? 새벽에 화장실 가지 말라고? 왜 그래? 내가 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당신 허락받아야 돼? 꼬깃꼬깃한 쪽지를 펼쳐보니 남자친구가 제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 써있더군요. 와, 대박. 그렇게 화끈해진 얼굴을 감싸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인자하기로 소문난 옆집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똑같은 쪽지를 제 손에 할머니. 꼭 쥐어주셨는데요. 아,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에 다 돌렸나 보다, 이거. 그런가 봐, 떡 돌리듯이. 이 정도면 방법이 저거밖에 없는데. 뭐. 산으로 들어가든지. 근데 산에 들어가도 이분은 네. 문제인 게 뻐꾸기 같은 애들한테 대놓고 야, 밤에는 좀 예의 있게 좀 안 울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쪽지 쓸지도 몰라. 개구리 같은 애들한테도 너 그만 울어. 아니면... 이렇게 할래요. 방음부스 안에서 해야 돼, 방음부스 안에서. 예민한 걸 본인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주변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예민한 게 벼슬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게 너무 황당하고 이 정도 배려도 못해주냐는 말 뒤에는 나한테 다 맞추라는 뜻이 이미 있기 때문에. 자기가 완전 세상의 중심이에요, 지금. 야, 이거 아니, 이렇게 이건... 왕으로 살아야지. 한껏 예민해진 남자친구 때문에 저까지 신경이 막 곤두서 있다 보니까 그래. 제 몸도 지쳤던 걸까요? 하루는 몸이 막 으슬으슬한 게 너무 아픈 겁니다. 그래서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그때. 아, 자기야. 아, 왜 이렇게 끙끙대? 너무 시끄럽다. 너무 시끄럽다. 아주 조용히 좀 해줘. 꿈꾸는 거 아니야? 악몽. 미쳤다. 아, 나 몸이 이상해. 막 으슬으슬하고. 뭐? 아, 어깨가 내놔서 그런가. 아, 그럼 병원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. 코로나면 어쩌려고. 코로나? 아, 지금이라도 병원 가. 나 올몸 큰일 나는 거 알면서. 아이. 아, 오빠 진짜 왜 그래? 내가 아프다는데 진짜 오빠 올물까 봐 걱정이야? 걱정은 못해줄 망정. 조용히 하라고 깨우질 않나.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그게 아니고 걱정되니까 그러지. 내일 아침 되자마자 병원 가자. 어? 아픈 사람을 깨워서 하는 말이 조용히 해. 아니요. 심지어 제 걱정은 1도 없이 자기 울물까 봐 버럭하는 모습에 당장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. 그리고 다음 날 수액 맞는 중이야. 코로나는 음성 나왔어. 음성이래? 이야, 너무너무 다행이다. 감기는 아니래? 왜? 울물까 봐 겁나? 아,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. 잘 걱정돼서 그러지. 아, 나도 지금 아프면 안 되기도 하고 졸업해야 되잖아. 뭐야. 걱정하지 마. 나 주말까지 휴가 냈어. 본가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쿠키 좀 봐줘. 나 없는 동안 조용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. 불안해. 쿠키 데려가지. 쿠키 불안해. 쿠키 왜 나도. 남보다 못한 그의 태도에 상처받은 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본가에 가 있었어요. 남자친구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며칠 내내 걱정하는 톡을 보내더니 죽까지 배달시켜 주더라고요.
오랜만에 본 그의 다정한 모습에 화가 났던 마음이 녹은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나 집에 왔는데 학교 갔어? 쿠키 밥은 잘 챙겨줬지? 당연히 잘 줬지. 근데 밥 조금씩 줬어? 사료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. 아니야, 새끼 다 잘 챙겨줬어. 아니 근데 쿠키 아침마다 왜 이렇게 낑낑대? 원래 그랬나? 아침마다? 설마 밥 제때 안 준 거 아니야? 아 내가 쿠키 7시마다 밥 줘야 된다고 했잖아. 아, 난 그냥 하루 3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. 한두 시간 정도는 늦어도 괜찮잖아. 아, 암튼 쿠키 낑낑대는 소리 때문에 잠 설쳐서 지각할 뻔했어. 그래서 말인데 설마! 하지마! 당분간 그래서 말인데 설마! 하지마! 당분간 쿠키 본가로 보내는 건 어때? 쿠키 본가로 보내는 건 어때? 쿠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. 뭐라고? 아, 쿠키도 갑자기 낯선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불편한 것 같고 나도 시끄러워서 잠 설치고. 아, 원래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니까 괜찮지 않아? 아, 나 졸업 논문 끝날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? 아, 나 졸업 논문 끝날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? 버슬이다. 졸업 버슬이야. 제 동생과도 다름없는 쿠키를 내보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전 이번엔 꼭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싶었죠. 단판? 그래서 전 내가 오빠 예민한 거 참아준 게 얼만데 이제 쿠키까지 보내라고? 졸업 논문이 벼슬이니? 나보고 어디까지 이해하라는 거야? 아니 내가 버리랬어. 그냥 당분간만 본가에서 지내는 거 어떠냐고 물어본 거지. 아, 너 몸도 안 좋은데 쿠키까지 챙기기 버거울 것 같고 쿠키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? 하, 웃기지 마. 그냥 오빠한테 거슬리니까 그런 거잖아. 그렇게 신경 쓰이면 오빠가 나가던가. 어? 다 보고 나가라고? 너 나보다 쿠키라는 거야? 말해봐. 나야 쿠키야. 나야 쿠키야라는 어이없는 질문이 귀에서 맴돌던 그때 남자친구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더니 집을 나가버렸는데요. 잘했다. 솔직히 그날 마음은 불편했지만 하지마. 몸은 참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날 나 어제 연구실에서 잤어. 아니 잔 것 같지도 않다. 아 이제 진짜 중요할 텐데 너무 힘들어. 아 찌질해. 날 사랑한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. 막말로 쿠키는 갈 곳이 있지만 난 갈 곳도 없는 건 너도 알잖아. 직구할 형편도 안 되고 진짜 딱 한 달 아니 딱 두 달만 나 좀 살려주라. 저도 알아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걸요. 그렇지만 마지마.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졸업만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언니 오빠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냥 그건 것 같아. 넌 다 나한테 맞춰.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어떻게 보면 네. 자기가 너무 위에 있다고 느끼나 봐요. 그 지금 느낌 뭔데, 자체가. 지금? 졸업 논문. 아니, 졸업 논문 끝날 때까지만 뭐 어떻게 안 될까? 대선, 난 대선을 나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. 진짜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예민함을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. 근데 그 표출하는 예민함 쓰레기들을 담는 쓰레기통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. 옆에 있으면. 아, 저는 미래가 이렇게까지 불행한 미래라면 지금 이거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잡고 있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헤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예. 당장이요? 지금 한두 달이면 논문이 끝나는데 어떻게 할까요? 아니요, 혼자 사는 게 도주라고요. 나가라. 제발 헤어지세요. 저도 예민의 거의 끝판왕이라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연 속에서 좀 불쌍하다, 남자친구가.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셔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. 예민한 건 어쩔 수 없음의 영역이고요.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성의 파트라고 생각이 돼요. 남자친구의 이 예민한 부분이 남자친구의 일부가 아니라 어느샌가 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. 무엇하러 옆에 같이 계시면서 고통받아야 될까요?
남자친구의 현 상태를 네 글자로 말하면 안하무인인 것 같습니다. 자기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의 인생의 문제예요.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당하고 있고 왜 굳이 자기 생활 안에 모든 이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건지 그건 경계를 못 세운 본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남자친구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신경 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? 저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고민녀 본인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. 연애라는 게 뭡니까? 서로 알콩달콩 얘기하고 가끔 싸울 수는 있지만 이런 거 풀어주세요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전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애입니까? 처음에 룸메이트, 그 다음 쿠키였죠? 그 다음 고민입니다. 지금 마음에 쿠키 내보내면서 같이 내보내고 싶을걸요? 왜? 내 논문에 방해가 되니까. 맞네. 본가 갔을 때 너무 좋았을걸요? 그때 생각한 게 뭘까요? 쿠키만 사라지면. 이거 집 누구 집입니까? 고민녀 집이에요.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. 하루라도 빨리 당장 헤어지십시오. 상대방은 고민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거나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. 왜냐? 아무리 뭐 자기가 예민하고 예민 할아버지라도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아프대는데도 승질을 낸다? 시끄럽다고? 이런 사람을 계속 이렇게 뭐 혼자 좋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다? 이건 인생의 낭비야, 낭비. 1분 1초라도 빨리 끝내세요. KBS 조이.